한번에 동탄 식당 신년 하례 시에 감사의 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4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스와산로의 통탄시찰 신년 8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가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3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교회들과 성도들과 기업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도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변화되어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귀한 장소를 제공한 또 교회 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이제 교회 부지와 또 건축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놀랍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주관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종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공부해 주시죠. 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주품의 교회 목사님 나오셔서 열정, 결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신년 하례에 저를 또 세워주신 우리 동탄시차의 십자장님 강명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한수 우리 교회의 김성중 목사님께 또 교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면은 많은 계획과 스케줄을 또 가지게 됩니다. 10년이 되면 그런 계획 속에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의 열정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열정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은 패션입니다. 그 패션은 고통, 아픔이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파시오에서 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계획과 어떤 열정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는 힘을 쏟아야 하고 그 힘을 쏟을 때에는 수고와 고난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갈 때에 그것을 성취했을 때는 엄청난 기쁨과 희열을 맛보게 되지요. 오늘 바울이 사도가 나오는데 바울은 이전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의 삶에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이전의 삶은? 이전의 삶은, 그의 이전의 삶은 율법주의적인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율법주의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을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사명을 받고 목회자로 걸어오는 중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은 어디에 소속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12월 달인가 친구랑 이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 엿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옆자리에서 서로 친구끼리 얘기를 하는데 야, 너는 올해 계획 세운 거 몇 프로나 달성을 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난 계획 세운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계획 세운 거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쭉 살펴보면서 나는 한 70%에서 80% 정도 달성을 한 것 같아. 나는 그 정도 만족해. 그 정도로 만족해. 라고 얘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답니다. 근데 한 친구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무계획 속에서 지내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해에.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으면서 정말 잘 걸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2024년도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새해라는 게 하루하루 지나는 그 다음 날에 불과한 것입니다.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새해가 밝아서
새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하루하루의 삶에 자기에게 점수를 매겨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늘 가지면서 살아야 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왜 율법주의 신앙으로 살아왔을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이 18절에 보니까 적시라는 말이 나오고 또 20절에도 적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적시라는 말,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바울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서 자기가 자기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의 비늘을 벗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열정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눈을 다시 뜨게 만드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 이 율법주의 신앙에서 이제는 너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진리의 사도로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이전의 삶의 모습은 벗겨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단회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의 역사는 단회적이었지만 계속 진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옷을 더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반듯한 옷을 입고 회사에 출근하거나 또 몸동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는 하루하루에 살면서 성령의 옷을 더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늘 성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시대인 것 같다. 물론 이전에도 마지막 시대라는 얘기는 많이 전해 들었고 그렇게 또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작금의 시대를 보면은 정말 마지막 시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명자로 가야 될까? 우리가 어떠한 열정과 결심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열정이라는 건 결심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서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와 또 성도들을 돌봄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다 문마가 되더라고요. 제가 문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도할 때면은 정말 어떤 형상이 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그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있어봤지만 정말 그거는 거짓이잖아요. 물론 좋은 얘기도 있고 좋은 어떠한 교훈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실이고 진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예배자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근데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죠?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고, 안티 기독교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희석해서 잡곡밥으로 만들어서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감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 서신서를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는 서신서를 볼 때에 어떤 내용 중에도 세상의 이야기나 어떤 경제의 이야기나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올 한 해 24년도에는 우리 동탄 시찰에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물론 결론은 똑같습니다. 교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이나 교훈이 똑같다고 해서 다른 것을 좀 끌어다가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오늘도 그 말씀 또 듣고 싶습니다. 내일도 그 말씀 또 듣고 싶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나오고자 하는 열정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할 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열정이 생기고 또 다른 하루의 하루의 그 삶 속에서 내 안에 결심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그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동탄 시찰의 모든 목사님, 저는 그러한 열정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화합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면서 위로하면서 세워주면서 그렇게 올 한해 힘써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동탄 시찰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바로 서고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이 하례식에 모여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더욱더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주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올 한해 2024년 회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2024년도가 끝날 때에는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심으로 일했다 하고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장 하나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취하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동탄시찰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 교회 위에 또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는 모든 사역 위에 또 오늘도 장소를 제공하며 한성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일하는 것 1절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2024년 주와 같이 일하는 것 보시면 교회 이름과 목사님 성함과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우리 동탄수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이후에 새해 덕담과 함께 기도 제목을 짧게 짧게 나눌 텐데 하나님의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아버지 중요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교회 귀한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마다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동탄 실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위해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종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한꺼번에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주님을 위하여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함께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함께 알려주시고 꿈꾸는 자국인의 성형 목사님들의 함께 함께 읽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남은 계획교회 김성희 목사님의 함께 읽어주시고 은혜님의 전정 목사님들의 아버지의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읽어주시옵소서. 한성분의 교회 아버지의 김성희 목사님들과 성령이 함께 읽어주시옵소서. 대명성 목사님의 무관교회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열린 주님의 교회 김성희 목사님의 함께 읽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정의 순간이 어디가 되셔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 사모님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으로 새해 덕담을 나누고 또한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나눌까 우리 한 1분 정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새해 덕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송이꿀보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간에 지금 금사도 안했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귀한 목소리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마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여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동탄 시절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같은 교단 같은 노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절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서로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서로에게 동력이 되는 위대한 믿음의 관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오니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동탄 시찰에 신년하례로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시찰장님 나오셔서 우리 사모님도 같이 나오셔서 소개도 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축복의 말씀 나누시고 이쪽에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찰장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한번 김명덕 목사입니다. 김명덕 사모입니다. 예, 교회는 교회의 영원한 목표가 영혼 부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오늘 말씀처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그야말로 캐리그마를 선포하는 자로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자 우리도 한 해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해의 비전은 뭐냐면 영원한 목표는 영원 구원에 힘쓰는 교회 매년 그 해에 비전을 세웠는데 2024 비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실천 목표 두 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한쪽 또 날개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전도하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전도에 총 매진하려고 새롭게 전도지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도에 이 목회에 열정을 다 쏟기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차게 증거하고 힘차게 열정 가지고 전도하는 한 해 많은 영혼들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모님도 인사 꼭 하십니다. 예. 올해는 건강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모두 잘 감당해드리고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예가 두 주 동안 앓고 나니까 또 이 감기가 또 왔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이 참 최고다. 건강해야 뭐 일도 하고 건강해야 뭐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한 해는 좀 우리 모든 국사님 사모님들 건강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 교회는 일리교회는 54년 됐어요. 근데 제가 와서
조금 이렇게 좀 안정되기 오는데 계속 이제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도 이제 한 5년 이제 남았는데 지역이 한 우리 그 하산일리 지역이 한 100가구 돼요. 쫙 다 흩어지는 데까지 다 100가구 되는데 불신 영혼들을 좀 구원하는 지금 열심히 전도를 사실 못했어요. 저분들이 이제 계속 세상을 떠나가는데 80, 90, 90, 90대는 다 가셨어요. 그냥 믿지 못하고 다 이제 가신 분들이 많은데 야, 저 영혼들을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해도 우리 동네는 저 복음하면 좋겠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어느 정도 이제 한 반 이상은 이제 전도할 수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데 전도하는 데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를 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건물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걸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부동산에 내놓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집주적으로는 판단만 안 하는데 그 건물도 우리가 매입해서 더 크게 사용하고 지역을 섬기는 데 좀 사용하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큽니다. 아직도 결혼해서 지금껏 한 번도 같이 앉아본 적이 없는 지금도 뭐 항상 한 입을 덮고 부부싸움 해도 우리는 철칙이 우리는 다루자지 말자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저는 여러분과 조금 다르게 특수목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교사님을 태국에 파송해 저희 단독 파송보다도 선배 목사님 두 분하고 세계 교회가 물론 노인은 다 다르지만 단독 파송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올해 기도 제목을 보내왔는데 치앙마이 은혜교회라고 이제 치앙마이 그 안에 교회를 따로 개척하고 지금 현재는 15번째 교회를 건축 중에 있어요. 그 산족교회를 13개를 하고 올해 지금 이제 작년 12월 달에 하나 또 1월 달에 하나 해서 이제 15개째 이제 건축이 들어가는데 기도 제목을 보내왔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은 치앙마이 은혜교회 부지와 교회를 짓고 싶다. 태국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상당히 좁습니다. 뭐 한 8평씩 이렇게 3층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8평, 10평 이 정도 이 공간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40명이 돼서 왜냐하면 도저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 전에 한번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작년에 오셨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선교 후원하기를 원하냐고 했어요. 물론 매달 일정 부분이 이제 성교를 지원해 드리는데 꿈은 2, 3년 안에 앞으로 이제 교회를 산족교회를 짓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원하느냐 아니면 치앙마이 은혜교회가 짓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좀 같이 헌신하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그 전에는 한 번도 내비치지 않더니 저 도와주시면 좀 지어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기도한 가운데 아마 올해로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저희도 일정 부분 이제 그 일에 참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제2의 사역을 저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로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제2의 공동체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올해가 시작 단계라고 지금 저는 보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소박하지만 이렇게 작게 꿈을 꾸면서 뭘 하려도 열심히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아멘. 저희는 소박하게 살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아니고 그냥 삶을 살아간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섬김의 삶이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어떻게 섬겨갈 것이냐라는 생각은 항상 둘이 이야기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좋은 섬김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열어주셔서 섬기며 나갈 때 좀 더 넓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한 개에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개만이 그런 오늘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제 생각은 올 한 해 항상 사역이 행복한 사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어떤 저희를 돌아보면 정말 교회를 사역할 때 뒤돌아보는 것도 없고 옆돌아보는 것도 없고 앞으로만 돌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목회자의 신도 원하시고 목회자의 행복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쉼을 얻으시고 또 행복을 기쁨과 쉼과 행복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요. 늘 계속 교회가 내가 왜 목사를 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교회가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는 걸 많이 번민하는 목사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표어를 볼 때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닌데 왜 그런 목표에 사람들은 더 매력을 느끼는지 마음이 많이 아프고 2024년도에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저희 딸이 제가 한국 간다니까는 저에게 그래요. 아빠는 비전이 뭐야? 왜 한국은 나온 거야? 비전 없는데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네 그러고 말아요. 저는 비전도 계획도 없어요. 단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목사님 계획도 없고 뭐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래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고 목회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늘 묻고 우리가 성공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늘 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도 또 우리 동탄시 젊 목사님도 함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건축위원회가 결정이 됐어요. 아멘. 저 혼자 우리 장로님들도 당회에서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오픈하자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재직회를 해서 우리 건축위원회를 결성합시다 해서 건축위원회 결성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개인, 가정,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은 목사님이 얘기한 교회 기도 제목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3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혹시 내가 느슨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예배의 목숨을 걸죠. 그런 아멘.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예배의 목숨 걸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올해 나에게 주는 갑절의 그 은혜를 체험하자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행복한교회 명명성 목사입니다. 올해는 저희 집사람들 이제 공부도 끝나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방향의 목회를 좀 할까 지금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아픈
장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실 있게 뭐 전도하는 것도 그런 새로운 방향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내적 치유를 하는 목회를 좀 지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올해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경험하고 유학을 목회를 하다가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기도를 하는 중에 꿈속에 파란 하늘에 이런 글자를 구름으로 새겨주셨어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어야만 한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평생토록 그걸 지던 우리 주부에 계속 실고 있고요. 올해는 열정을 가지고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당을 올해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좀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올 한해 생각해보면 내가 가난해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난한 심령으로 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 해를 지내지 않을까. 아직도 저는 하나님 알아가는 게 배고프고 정말 그래서 내가 가난하면 교회도 보험되고 성도들도 성장하겠다 그런 일념으로 목표를 계속해 나가보자. 고맙습니다. 은혜교회 김성민 목사입니다. 2024년 저희 교회는 섬김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를 잡았습니다. 제가 항상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전도를 나갔는데 이게 11년 동안 했는데 열매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올해 기도의 제목은 한결같이입니다. 한결같이 뭐 시간이 얼마가 지났고 열매가 있든 없든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하던 거, 예배 드리던 거, 전도하던 거, 또 성경 공부하던 거 그냥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는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떤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흔들리고 그렇게 늘 했으면 하는 게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님이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홍단영광교회 이동진 목사 반갑습니다. 저희는 건강하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저희가 용통적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좀 이전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교회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능동에 있는 교회가 나가야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10개월 정도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게 나가지 않아서 못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여기를 정리하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 가서 또 친구들도 사귀면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뭔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가까운 곳에 예배당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떤 사역을 하든지 즐겁게 하자. 즐거워야 또 행복하니까요. 그래서 제 목표는 즐거운 사역, 또 즐거운 삶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도 제목으로는 올해는 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자 그런 마음을 먹는데 알려니까 말씀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이 있는 말씀 연구를 통해서 많은 또 이렇게 초심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고 단체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컨디션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소와 또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김성중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유성준 목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에 참석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함께 오신 사모님들에게도 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식육떡을 잘 나눠서 맛있는 떡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식사는 200m 걸어가서 회정식으로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되길 바랍니다. 네, 네, 너무 좁아서 좋습니다. 예, 예. 자, 자기 얼굴 보이게 잘, 예, 잘 해주시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전달. 이렇게. 자, 전달. 예, 좋습니다. 예. 카메라는 저쪽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동탄시찰 화이팅 하면서 자, 커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시찰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숙 회몰이 회정식 코스 요리 전문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예배해 주신 분으로 믿사오니 이 대문과 구별해가지고 제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겠습니다. 아멘. 박수. 여기 한번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형은 여기 앉았다. 네. 하나, 둘, 개척할 때 맨 땅에 헤딩을 가고. 근데 오늘 또 안. 여유가 없어. 어디? 자, 오늘 벨라지오 카페 가봅시다. 벨라지오, 상당히 분위기 있습니다. 까만색 벽도 나쁘지 않네. 감사합니다. 예.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거 뭔데 이렇게 예쁘지? 이거 먹을게요.